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새벽 사이 대전에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곳곳이 침수되고 무너지는 등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1시간 동안 최대 100mm에 가까운 비가 집중되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쏟아지며 충청권의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먼저 가장 피해가 컸던 대전 지역의 피해 상황을 김철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아스팔트는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도로 곳곳에는 큰 바위가 널브러졌습니다. 배수구로 빠지지 못한 물이 도로 밑으로 흐르며 아스팔트 도로가 붕괴되고 각종 잔해가 마을 곳곳을 덮쳤습니다. 마을 아래 도로가에선 새벽 사이 도로에 가득 쌓인 잔해와 진흙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당이 온통 진흙으로 뒤덮인 마을 주민은 이른 새벽부터 흙을 퍼내보지만 밀려온 진흙을 없애기엔 역부족입니다. 마당에 막 뭐가 둥둥둥 떠댕겨. 그래서 나와 보니까 막 솥단지니 뭐지 그냥 다 떠다니더라고. 그래서 나올 수도 없어. 번개도 치고 뭐하고 막. 15m가 넘는 나무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나무 일부는 전깃줄에 위태롭게 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쏟아진 비에 토사가 무너지며 그대로 나무가 집을 향해 쓰러진 겁니다. 무직 소리가 나고 천둥번개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라고 내다봤는데 이게 현관문 열어보니까 가재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집안들 다 깨워가지고. 저거 뭐냐? 차 아니냐? 갑자기 불어난 물에 대전에서만 55대의 차량이 물에 빠지는 등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한 시장은 자고 일어나니 완전히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이 이렇게 날리고 다녀지고. 차량 등록사업소도 비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없는 새벽 사이 사무실 뒤쪽에 있는 운동장에서 물이 빠지지 못하고 문틈 사이로 빗물이 들이닥친 겁니다. 발목 높이까지 찬 빗물은 사무실 내 전기 시설을 고장내 이날 오전 업무가 완전 중단됐습니다. 오늘 대전 소방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143건. 침수된 곳만 112곳이고 9곳의 토사와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해 추가 피해로 엎친 데 덮칠 수 있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